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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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응? 오랜만이에요? 저기 이경규 씨, 오늘도 존잘이시네요. 무슨 소리야? 반갑습니다. 잠잤어도 안 잤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 개꿀잠 잤는데? 일도 안 피곤한데? 피곤이 뭐예요? 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눈이 왜 그러냐고? 내 눈이 왜요? 내 눈이 뭐예요? 너 피곤하지? 안 피�난데? 세구하고 와, 정신 잡아라.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예. 나 피곤하게 만들어줘. 아니? 내 일도 안 피곤한데.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천 개 묻혔다고요? 그럼 피곤한 걸 모르니. 블랙 할게. 저 천 개 묻혔다고 하네. 아, 진짜 묻혔어요. 얼굴 조 같은 거 보니 저 아니 여기 없잖아. 그 뭐야 저기다 VOD에다가 VOD에다가 샀어? 예. 누가? ZZR1400님께서. 그럼 그 양반 지금 다시 보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다시 보기 있을 거 같은데 그분은? 내가 리액션을 못 해줘. 안 계셔 지금.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이 방에 없어. 보고 있다고? 예. 닉네임 나와? 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닉네임 뭐라고? ZZR1400입니다. ZZR1400님. 어? 그 저기 오늘 같이 바이크 탔던 사람 아니야? 예. ZZR1400이면은 저 바이크 이름인데? 아! 아, 맞죠, 맞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뭐예요? 왜 오늘 오프까지 다 나오고 저기 했다가, 어이, 집에서 쉬지. 이 아저씨는, 에? 나랑 한 살 차이 나는 사람은 이제 사실 뭐 말 놓기도 애매하고, 이름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빵댕이 내밀면서 바이크 타시던데, 예. 자기 주장 확실하시던데, 예. 유혹하시던데, 잘 봤습니다. 예. 오늘 그, 2,400만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오신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야. 카페에 오빠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거 봤다고 올라온 사진 그거 오빠 맞아? 누가 봐도 오빠던데 아니라고? 뭐 있어? 나 카페를 안 봐갖고. 코트님 채윤입니다. 유튜브 지워주세요. 채윤이 누구야? 말씀하시죠? 네네네. 오빠 배경화면 내가 오늘 캡처해서 잘했지? 키스가 겨져. 아 대기화면? 아 오늘 대기화면 이거 그렸어? 너가 그린 거야 직접? 아이고 고맙네. 채윤씨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 지워달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뭘 지워달라고요? 어떤 거예요? 뭘 지워달라고요? 아 설마 약발방 같은데 나오셨는 거예요? 그건 못 지워드려요.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지워줘요? 그 여지껏 지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에 문의하셔도 그거 지우는 건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악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리고 싶으면 50만원 지불해라 기읍기읍. 어 그건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돈에 너무 미친 것 같으니까 그냥 50만원 안 내시고 안 지워줄게요. 예. 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말씀을 드려도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나 뭐 이렇게 오버워치 같은데 공방에서 누가 방송을 녹화했어요. 근데 거기 닉네임이랑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지워달라고 얘기하면은 안 지워져요. 예.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안 지워준다고요. 예. 근데 롤이나 배그 같은 경우는 IP, 아,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고 로그가 남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특정성이라는 게 있지만 토커는 이 특정성이 성립이 안 돼요. 님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고. 예. 님이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특정성을 찾아내려면 굉장히 좀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튼 제가 뭐 지워드리고 그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아이고, 우리 또 무궁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이다. 야, 근데 왜 저거 왜 안 되냐? 부금이 안 나오네, 랄프야? 아니, 무슨 유명 인사도 아니고, 자기가 재윤이고, 뭐 지워달라면 앞에 내용 다 자르고, 전에 시입할. 아, 그리고 오늘 그 진짜, 오프까지 나오셨는데, 밥도 사고, 아, 밥도 내가 안 샀어? 생각해보니까. 밥도 오늘 그 제일 어린애.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스트 걸린 거예요. 잘 나오는데. 아니, 아까 어차피 100개 타서. 아, 그래. 저기. 그니까 난 계좌 보내달라고 계좌도 안 보내줘. 먹게 하지 말고. 이거 오빠 아니냐고. 별지야. SCAFE 네이버 컴차 올 763만 7,386. 들어가 볼게. 이거 오빠 아니냐고. 누가 날 찍었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 나 카페를 코영인 줄 알고 흥분했었다. 이거 나 아니야. 이거 40주년 데칼이잖아. 난 40주년 데칼이 아니잖아. 근데 뒷모습이 영락없이 나네. 약간 멀티 장르는 이제 조뚱땡이들이 많이 타긴 하는데 확실히 내 게 더 이쁘다. 아, 내 거 40주년 안 가고 이걸 내 걸로 하길 잘했다. 내 거 데칼이 훨씬 이쁘네. 니 뱃살이나 지워라. 니 뱃살이나 지워라. 니 뱃살이나 지워라. 니 형 나랑 밥이나 먹자. 청나로 갈게. 너랑 밥을 왜 먹어요? 예. 지워라니 뱃살이나 지워라니 뱃살이나. 아. 지워라니 뱃살이나 지워라니 뱃살이나. 형 나랑 밥이나 먹. 아이고, 야 모그 진짜 존나 오랜만이다. 옛날에 나랑 같이 게임하던 애 맞지 너. 아유 그래. 그래 모그야 고맙다잉. 오랜만이네. 그래. 너도 한 방송 본지 한 10년 돼가니? 10년 됐을 것 같네? 내가 기억하는 그 모그가 맞다면은 우리 옛날에 같이 뭐 저 마인크래프트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말이야. 그때 참 즐거웠다. 개새끼야. 나이도 많이 좀 많이 너 이제 한 30대 됐을 것 같은데? 자, 커피도 코빠기가 사줘. 포카리도 코빠기가 사줘. 밥도 코빠기가 사줘. 다 사줘.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오프까지 나왔었는데 나 보려고 잠도 안 자고 나왔었는데 또 집에서 방송 보면서 또 별풍선 사줘. 다 우리 코빠기들한테 내가 얻어먹는 게 많았다 이 말이야. 해줘. 아이 고맙다. 우리 카페맨 또 100개 고맙다. 야가 커피도 사고. 애들이 씀씀이가 괜찮아. 보니까 8명이나 되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야, 커피를 막 야무지게 사와. 밥도 야무지게 잘 사고. 아무튼 우리 코빠기들 의외의 모습 아주 좋았다. 오늘 형이 아주 잘 얻어먹고 잘 마셨어. 그래서 무슨 드릴이냐고. 아, 뭐 자꾸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해. 짜증나게. 형 오랜만에 머가리에 총 한 번 쏴주라. 와. 아, 또 콧박이개를. 이야, 너무 좋다. 야, 철 좀 들어라.
호수야 철 좀 들어라. 호수야 철 좀 들어라. 책상 아래 리설주 나와라.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좋아요. 드릴 말씀이 뭐냐고요? 아 맞다. 드릴 말씀은 반갑다는 거예요. 예, 방 좀 바꿀게요. 예, 아주 반갑습니다. 미친 새끼냐? 하루 만에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반가워서 이틀 만에.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예. 아 나락 치지 마세요. 예. 10년차 방송감 바라시걸. 예, 이틀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들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저 그리고 바이크 당분간 안 탈라고요. 아 씨발 진짜 지겹다.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타고 집 딱 들어가서 지하차장에서 딱 2층에 내렸어요. 내려갖고 장비 주섬주섬 챙기고 올라왔는데 씨발 현타가 존나 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착취하면서 바이크를 탈까? 내가 바이크 좋아하는 건 맞는데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원래 오프 날짜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에 내가 원래 휴방하려고 그랬는데 씨발라매가 예? 여러분들 금요일날 쉬지 말라 그래갖고 목요일날 방송 쉬고 그래도 애들이랑 약속해놓은 건 있으니까 금요일날 오프까지 다 참여한 거야. 어 뒤져버리겠더라고. 왔다 어저께는 13시간 예 13시간 타고 오늘은 6시간 반 탔어. 그러니까 20시간 정도를 탄 거야. 20시간 정도를 미친놈 마냥. 빨리 쳐달라고 했지. 어 아이고 예 좀 소화제 좀 먹을게요. 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또 집에 겨들어와갖고 오빠 오늘 입은 티 빨래 잘못해서 먼지 뭉친 거 같놈 키우키우키우 어 아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겨들어와가지고 스팸이랑 비엔나 소세지랑 계란 네 개랑 야채 참치랑 고추 참치랑 어 컵라면 하나랑 오뚜기 밥 큰 거 하나랑 그렇게 조지고 바로 잤어요.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딱 3시간 자고 근데 1도 안 피곤해. 20시간 투자하는 시간 중에 1시간만 운동해. 아 싫어. 오토바이 타는 게 운동이야. 어우 비우 칼로리가 몇이야 스팸 돼지련. 어 존나 많이 먹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음식 여기까지 차있어. 세트 하나 먹었네 또라이네. 어 음식 여기까지 차있어. 형 반팔 샀어? 못 보던 스투시 반팔이네. 스투시가 뭐야? 스투시가 뭐야? 나 이거 선물 받은 거야. 먹고 바로 자면 역류성 식도염 온다. 어 그래서 그게 오히려 좋아서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서 자고 일어나서 딱 트름하면은 이렇게 음식물 올라오는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야 자기 전에. 형 반팔 로고가 스투시예요. 스투시가 그 뭐냐 뭐야 그 뭐 브랜드야? 형 가슴에 있는 건데. 네. 이게 스투시야? 네. 스투시야. 스투시 몰라요. 예. 아, 근데 속이 진짜 안 좋긴 하다. 좋아. 반갑습니다. 싫어 끝나는 건 다 좋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와, 이색이 일어나자마자 음식 맛 느끼려고? 와, 이색이 천재인데? 맞아. 어, 일어나서 털음하면서 올라오는 소마냐. 빡친다고 찍지 마라 비싼 거다. 그래요? 속이 안 좋아? 그럼 쉬어야지. 어 이게 몇 백만 원짜리일 리가 없어. 짭일걸요. 짭일 거예요. 그러면은 난 짭인지도 모르고 입었네. 왜냐면은 이거를 선물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비싼 옷을 선물해줄 리가 없거든. 내가 봤을 때 짭같아. 형 이제 노래하네. 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선물해주면 그냥 입은 거야. 어, 짭을 선물해줬네. 어제 횡단보도남 지은이응 춤 웃겼다. 아 횡단보도 춤 스툿을 찢었는데 스툿이라고 못 찢을 수가. 모르겠어. 아 나이키 정도야?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찐이겠지. 어. 그럼 찐일 거야.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내가 다 찢어버려갖고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와씨 뭐 입지 하다 그냥 아무거나 막 꺼내서 입으니까 어. 아, 저 선물 받고 두 번째 입는 걸걸? 아마 그럴 거예요. 바리 방송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토바이 날아갔을 때 아라뱃길에서 봤는데 졸라 뚱뚱하더라. 너 그 혹시 차 타고 왔던 아 아프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는 척 안 했어. 그래 알고 있어. 아는 척 안 하고 쳐다만 봤잖아. 그 양아치 두 명 아니야? 양카 타고 온 애들? 흰차? 맞지? 둘이 존나 쳐다보더만. 가서 저 패버릴라다 말하는데 콧박이었구만. 아니 나락갔었을 때 저 아람하러 가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이제 그냥 있었어. 조용히 있었어. 고개 푹 숙이고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제 존나 아 그래 까만 차. 어 흰 차가 아니라 까만 차구나. 아니야 너야. 널 거야. 난 너라고 생각해. 어 그런 간사한 콧박이 말고 없거든. 그랬었어. 두 명이 존나 쳐다보더라고. 형 랄프랑 같이 있어서. 랄프랑 같이 있었어? 어 그럼 더더욱 맞아. 어 널 거야. 너야. 일본인한테 배버리겠다 바람. 이양 물고 맞다고 하네. 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두 명 있었거든. 한 놈은 뚱뚱하고 한 놈은 조그만 애인데 존나 쳐다보더라고. 나 수염 좀 밀어야겠다. 어 수염이 그새 자랐네. 그래 나가 싫어나. 그래 너야 너. 100개 감사합니다. 코트 씨발 너무 늙은 거야? 늙었지. 내 나이가 이제 36이다. 나도 나이를 많이 처먹었는데 말이야. 내일 모레 40은 아니고 내일 모레 모레 40이야. 어 내일 모레 모레 40이야. 아저씨 맞지? 아저씨지 오빠겠니 내가? 근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왔으니까 나 정도 나이 되면 늙은 거 아니야? 우리 BMW 1250 그래서 다시는 프리미엄 바이커 성나사는 윤태훈 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BMW 오우나 예 R 1250 GS 어드벤처 나도 오우나 살이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 반갑습니다. 예. 40세 되면 들딱이라서 방송 못 보겠다 겁나 딱딱 그리겠구만. 글쎄 내가 마흔 되면은 철이 들지 모르겠다. 여기 지금보다 더 철이 들지 모르겠다. 미쳤노 체력 괴물. 은근 체력 뒤진대니까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어 웬만한 그 어린애들 그러니까 나 체력이 쩔어. 아무튼간에 어 잠 안 자고 버티는 거 진짜 잘하지. 철든 순간 40언더라서 동시에 관가겠노. 내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뻑가 나온다네. 사이버 레카 쩐과 혐오의 전쟁이래.
야. 뻑까. 예고편. 예고편 보고 싶다. 안 나오네. 근데 오늘 성지 안 참단해. 오늘 안 하지. 오늘 안 하고 내일 하지 않아? 성지 합창단 내일이야. 그래? 저거 핸드폰 좀 너 잠깐만 일로 와봐. 저기 아프리카 질차 때 있고 막 이렇게 뜨고 저런 알림 같은 거를 싹 다 해제하고 모든 걸 안 뜨게 만들어줘. 그 핸드폰에 자꾸 방송하고 있는데 막 진동 때문에 아프리카 알람 꺼버릴게요. 알람을 꺼버릴게요. 그런 거 아예 안 뜨게 좀 해줘. 야, 김이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게 7000 조회수가 넘게 나왔네, 이게. 팝콘에서 방송하나 봐. 다들 약간 편견이 좀 바뀌었어.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뭐 얘기 꺼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혐오했었는데 약간 진심이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해탈이고 포기야 형. 해탈한 거야? 아, 이만큼 좋아하면은 이제 지랄해봐야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진짜로? 내 방송에 효과가 있던 게 아니었어? 바이크 얘기 꺼내지 마. 여전히 시파할 색이야. 코트 풀영상 채널 오쇼 다시 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미있고 고마워서 글 써본다. 어제 네 바이크 절더라. 와, 오늘도 시간 잘 녹이게 부탁한다. 아유, 그래. 오랜만에 또 돌아온 캠방송 아니겠니? 아, 반삭보다 못생겼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는 강원도 가야지. 다음주 강원도 갈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바이크 아예 그냥 봉인시켜놓을거야. 오늘 타면서 약간 현타오더라. 이렇게까지 나를 깎아먹어가면서 수명을 깎아먹어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야되나 이렇게 타야되나. 이제는 좀 그만 탈라고.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아이의 봉인. 아예 감성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세팅들을 이제 다 맞췄지. 근데 이제 그런 쪽지 같은 게 오더라고. 바이 그거 어떻게 했냐고 세팅 답장 안 했어. 왜냐면 내가 120만원 이게 버려가면서 진짜 별별 세팅 다 한 거거든. 그래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라. 영업 기밀이야. 영업 기밀. 사실 이 정도 퀄리티로 그 어떤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해본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충주? 충주댐? 충주호? 안 가봤어. 안 가본 것 같아. 무튼. 얘는 고맙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간에 고맙다는 얘기야, 그지? 방송해줘서 고맙다고. 방송 봐줘서 고맙지. 리액션 하잖아. 아이고.
또 몇 개를 우리 농노 그래. 안 그래도 진짜 개같이 생겼네. 안 그래도 저 집에 와갖고 요리해 준다고 하더라고 농노가.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 농노가. 너한테 요리를 얻어먹고 보고 싶긴 한데 당장은 좀 그렇고 내가 연락을 할게 농노야. 고맙다잉. 코빡이 대표 셰프야. 너 요리 존나 잘해. 쟤 요리해놓은 거 보면은 진짜 먹고 싶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데코레이션도 잘하더라고 애가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애야. 농노 요리하고 바로 집에 가라. 굉장히 섬세한 애야.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야. 타코 와사비. 야, 와인이랑 곁들여가지고. 너는 딱 요리에 대한 그게 있네. 보니까 기본이 아예 그냥 아예 딱 갖춰져 있구만. 좀 야무지네. 하는 일은 뭐니 너? 너 뭐하니? 현스코랑 정주행자 아니지? 그러니까 엄청 잘하더라고. 야. 야무지다. 못하는 게 없어. 아구찜까지. 쭈꾸미 아구찜. 비서는 뭔 비서야. 아무튼 뭐 그렇구요. 5성급 호텔 셰프야? 아 진짜? 아이고. 아,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죽겠다, 얘들아. 아니, 눈이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 이게 자주 눈을 모아주면 좋다고 하던데. 로컬 푸드 주식회사 이사이며 요리 연구가이며 바리스타로 활동 중이야.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네. 바로웨이 와와왕왕왕왕왕. 형이 집밥 야무지게 먹는 것도 보고 싶다. 형 네니네임 불러줘. 근문할 것 같아. 길도 고맙다. 오늘 이게 레전드였어. 사진을 무슨 진짜 합성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 주지 윤곽도 안 보이는 거 보소 돼지 새기. 님 덕이 있는데 정찬 6코스 이상으로 모셔야죠. 키읔키읔. 아이고 코빡이 직업들 다양하네.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반지 만들어줄게. 반지도 만들어줄거야? 놀이기구가 저걸 버텨? 버티더라. 자이로스윙 참 재밌는 것 같아. 참 재밌게 잘 만든 놀이기구야. 바이킹과 이 스윙을 합쳐버렸어. 바이킹과 스윙을 합치니까 너무 재밌어. 자이로 스윙은 사랑이야 진짜. 너무 재밌어. 롯데월드에서도 제일 많이 탔던 게 자이로 스윙이었어. 회전 바베큐 디귿디귿. 저거 혼자 타서 버틴 거지?
지랄 존나 튼튼하더만. 인크레더블 박힌 브리풀. 근데 오늘 제일 아쉬웠던 건 그거였어. 오늘 원래 슬링샷을 하려 그랬어. 슬링샷을 하려 그랬는데 어제 비응신 같은 바이크 방송 잘 봤어. 나 같아서 연민 의정이 느껴지더라. 안마 화이팅. 아 그래 고맙다. 슬링샷 하려 그랬는데 못 탔어. 아이 결국은 배떼지가 너무 튀어나갔고 이게 안 잠겨갖고 안 된다고 아저씨가 딱 내 배 사이즈 보자마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 에이 저 살 빠졌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나보다 몸무게도 더 많이 나고 어 덩치도 더 큰데 예 얘도 탔다는데 제가 왜 못 하겠습니까? 바로 앉았는데 못 탔어. 그런 의미로 영상 하나 보겠어. 바로 똥 바로 갈기고 올게요. Holy shit, what the fuck? Holy shit, shit, shit. 오늘 또 오프에서 콧바퀴가 저 하이브리드 2.0 코발트 블루 리얼 이걸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관련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좋은 거예요? 릴이라는 게? 액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랄프는 자꾸 관련형이라고 그러는데 자도 참 그냥 뭐만 했다고 아는 척을 해요. 믹스 콤보 한 달 피잖아? 예? 연초 생각 안 남. 그 정도야? 리얼 하이브리드 방제 왜 바꿔놨니? 만개 제로툰 맞아? 오빠 말해. 만개? 만개면은 진짜 팬티 벗고 소리 질러요. 알겠지? 자. 카트리지 500원짜리 은근 개그시 빨리 닮음 쥐벌 비응신 부속품. 요게 릴이라는 쌈배. 전자 쌈배야. 전쌈. 아 어제 만개 충전했는데 까비 지랄하고. 카트리지 액상 사셔야 되고 담배도 사셔야 해요. 아 그치 이거에 맞는 담배 사야 되는 거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요게 리오 하이브리드. 옆에 이거 좀 사봐봐 내일. 지금 사올게요. 어? 어? 이 편의점 팔지 않아요? 카트리지? 편의점에서 팔아? 카트리지는 모르겠네요. 고대지형 바이 어제 존나 심심했다. 왜? 왜 심심해? 나 어제 바이크 탔는데? 아 바이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사올게요. 흠미가 사 흠미가. 나 지금 흠미 엄청 적고 있어요. 뭘 적어? 믹스 콤보 캡슐 깨면 레몬 맛 13 탁시. 아 레알? 오케이. 히코트 서시 퍼킹 모해선맨 반갑습니다. 나중에 한번 펴보는 걸로. 편의점에서 파나봐. 사와. 아니야 너가 옆에 있고 흠미를 갔다 오라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제일 좋음. 너는 왜 지금 안 하고? 분업 저희 키도 분업 정도 나가지고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럼 갔다. 예? 오면서 바나나 오면서. 예? 또 소개 주고 바나나 오면서. 젤리도 사 젤리. 왠지? 약간 푸딩 같은 거 있잖아. 예? 푸딩 같은 젤리. 푸딩이요? 푸딩 푸딩. 알겠습니다. 뿌티첼. 예? 흠이가 먼저 갔어. 뭐야? 랄브야. 10개 고맙습니다. 믹스 아이스 더블이 근본이야. 믹스 아이스 더블. 바나나는 하야타 비응신 같은 빙그레 바나나 우유 킨정.
그건 나 별로 맛없는 거 같아. 혹시 된장찌개를 좋아해 몇 개로 불러주시나요? 어, 죄송한데 제가 당분간 노래를 아예 안 할 거예요. 한 2주 정도를 더 안 할 거예요. 네. 노래 진짜 형은 언제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노래를 지금 당장은 안 할 생각입니다. 아예 2주 정도는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진짜로. 이 양반 노래 접었어요. 응, 안 접었어요. 호트 목이 좋지 않아서 컵라면 10개 먹어야 한다. 참.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이근대이님 돌아가셨어? 이거 나 안 그래도 똥 싸면서 아까 봤었는데 낚시. 아니지? 낚시지? 어, 구라겠지? 야겔 산 10주작이야? 그래, 오피셜 기다리는 게 낫지. 금연 3년 차입니다. 담배들 끊으세요. 남자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래, 금연하는 것도 참 좋지. 아, 어쩌다가 내가 담배를 피게 돼가지고 씨, 담배 없으면 못 사는 몸이 돼버렸네. 에이, 젠장할. 이 씨발, 나쁜 건 아프리카에서 다 배웠네. 외교부 이근전 대위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으로 경찰 고발함. 그랬어요? 근데 금연하면 몸무게 처음으로 돌아간다. 아, 입맛이 너무 좋아져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라이딩 영상은, 라이딩 방송은, 바이크 타는 방송은 아프리카에만 공개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는 노래를 틀 것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선곡들로 해가지고 멜론 듣느니 영상 보는 재미까지 더해지게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아예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1원 한 푼도 못 먹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더 많이야 보겠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아프리카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애들도 일이 더 생기니까. 근데 바이크 라이딩 영상 중에서 조금 재밌었던 거 있으면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 랄프랑 흠이가 전혀 제 바이크 방송을 자체를 아예 모니터링 자체를 안 해가지고 재밌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얘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을, 야, 엊그저께 양만장 갔던 날 존나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편집자한테 12시간짜리 생방송 했던 풀영상을 맡겨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편집자한테 있어서 무슨 얘기냐. 예, 일 족같이 준다 이거거든요. 고양이 예. 나온 거. 그렇지, 고양이 캣맘 그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다 있었는데. 누가 바이크 6시간 타는 거에서 10분 뽑겠냐. 그치, 그거를 편집자한테 12시간 13시간짜리 던져주면은 호트 바이크 말이 안 되거든. 길링하는 거 보니 팬으로서 기분이 좋더라. 얼마나 좋으면 하루 종일 타냐. 쇼바 부서지겠더라. 랄프야. 예?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요. 예? 예.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분량을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자한테 전달해줘야지. 편집자 뒤지라고 13시간짜리 보내줘버리면은 내리고 주차한 다음에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보는 게 맞아. 예. 먹방 캣맘 다 재밌었어. 그러니까 캣맘 그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애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갖고 제 매니저들이 관심 없으면 어떡합니까? 날프는 뒤지라고? 둘 다 뒤져 그러면. 근데 바이크 탈 때 편집자들이랑 반반 나눠서 하든가. 그럼 랄프는 뒤지라고 12시간 바이크 영상을 모니터링해? 12시간짜리 본다 그래서 12시간을 쭉 보라는 게 아니잖아. 또 생겼네, 욕하겠네 뒤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음악 취향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자랑 랄프씨 그 12시간 니 혼자 오토바이 타는 걸 보라고?
뒤질래? 그냥 어느 정도 딱 그것만 해줄게. 그 바이크 분량만. 시간 빼면 엑기스 한 시간만 보면 된다. 랄프야 주차하고 내렸을 때를 봐. 바이크 탈 때는 좌노잼색이야 이 새끼. 들었지? 멘토리가 한 얘기가 맞다. 야 이 새끼 똑똑한데 멘토리?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아까 잠깐 봤어요. 아 아까 말고 어저께. 어저께 그걸 아까 잠깐 봤다고 형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 불영상으로 그 고양이 이어서 고양이 밥 먹는 거랑 어 그리고 형 그 커피 먹을 때 하는 거랑 그 어. 바이크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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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좀 저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바이크 영상에서의 그 좀 재밌는 장면들은 편집을 할 거예요. 취미 생활하는 네. 것까지 모니터링 하는 건 솔직히 좀 에바 아니냐 애들 생각도 좀 해주자. 아니 일이잖아 이 사람아. 일이잖아 일. 그 안에서 또 뽑아낼 게 있으면은 뽑아내는 거지. 이거를 다 보라는 게 아닌데. 같이 재미없던 바이크 방송을 모니터링 시킨다고? 어후.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2009년 취직코 강남 큐브 합방 때 지코가 담배 하나 피라고 권했고 출근이 엄청 말렸지만 결국 너가 유혹에 넘어가서 금연 깨졌습니다. 아 진짜? 그랬었어? 오히려 좋아. 담배 피니까 오히려 좋아. 낮에 자게 냅둬줘.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마. 바이크 그 영상을 아예 그냥 훈련상 놔둡시다. 그냥 예 그냥 그거 뽑으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내 방송에서 랄프 예 염전 노예 그게 나을 것 같아. 실내 방송에서 한 거 그거를 가지고 그냥 편집 영상을 하지 뭐 고양이 밥 주고 뭐 그 저 뭐야 그 바겔러들이랑 같이 그 동호회 활동하는 거 그런 거 편집해갖고 내보내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게 냅둬 버리자. 그거는 풀 영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조이스가 나도 약간 기대가 되긴 한데 대훈아 바이크 방송 저작권 걸려도 유튜브에 올려라 100% 유의본다. 바이크 영상용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줄 편집자를 한 명 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봐봐 바이크 풀 영상을 올린다는 게 아니라 하이라이트를 저기 해줄 사람. 왜냐면은 여러분들 말이 맞아. 생각해보니까 랄프나 흠이나 내가 하루 쉬고 라이딩 방송하는 날은 얘네들도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모니터링 시키는 거는 좀 뭔가 내가 생각해봐도 좀 부당한 것 같아. 우리 편집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한 일이 밀려있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더 분담한다면 더 힘들 것 같거든. 영상 조회수 1만에 낙 걸려서 때려치운다. 그러니까 아싸리 편집자를 한 명 더 구하는 거 어떨까? 솔직히 엊그제 먹방 캔맘 오늘 커피 마실 때 놀이공원 이런 부분만 체킹하면 돼. 편집자는 그러니까 내가 바이크에서 내려갖고 개짓거리하는 거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해봐야 부담한 걸 아냐. 기웃 랄프야 네? 한 명 더 구하는 거 어때? 너 생각은 어떠냐? 우리 코튜브의 일단 구하기 전에 나영석 PD 아닙니까? 일단 구하기 전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편집자한테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우리 셋이서 좀 냉정하게 네. 어제 라이딩 방송에서 내가 좀 재밌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 어제 오늘 합쳐야 그거를 돼. 보면서 네. 냉정하게 판단하자. 네. 왜냐면은 괜히 편집자 구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뭐 올리든지 아니면은 기존 채널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서 올렸는데 조회수 좆박아 봐. 1만 낙 걸리면은 그렇지 빡치거든요. 그렇지.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성지합 창단으로 그나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뭐 한다 그러지 그거 보고? 얇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근근명망한다 그러냐?
아는데 기억이 안 나 이제. 연명 연명 그렇지 근근 연명이래. 그냥 모니터링 필요 없이 웃길 때마다 시간 클립 따서 하이라이트 만들고 시작하면 안 돼? 전전긍긍이랑 어 그거랑 합친 거 같아. 나영석 PD라고 근근 몇 명 연명이랑 어 그거랑 어 전전긍긍이랑 합친 단어네. 어 대가리가 완전 짬뽕 대가리가 됐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냉정하게 딱 보자. 그리고 이게 재밌다. 어 흠이가 깔깔마녀 웃음을 몇 번 짓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 어떨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그 근데 그 새끼 너무 웃음적이야. 아이 시발 왜 맨날 방송 켜서 회의를 하냐. 좋나 바이크 바이크. 알았다 알았다.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뭐 방송 봤던 사람들은 다들 생각해 볼 법 하잖아. 어 지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겨 들어가가지고 아 뭐야 이 새끼 왜 나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얘기하는 거야? 어? 아이 씨발 바이크 얘기 그만 이 씨발 새끼야 이러고 치고 있어. 어 알겠어 넘어가자. 일단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솔직히 바이크 방송 나쁘지 않았음. 그래 여러분들이 편견이 좀 깨지더라니까. 코트야 바이크 탈 땐 조심히 타자. 빌 받아서 200으로 달리지 말고. 아직 200 안 사봤어. 야 월미도 자이로 스윙 진짜 미쳤더라 여러분들. 월미도 자이로 스윙 나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아니 레알로다가 진짜 혼자 딱 타니까 더 기분이 이상해. 아이고 엄청 힘 세더라 얘가. 난 롯데월드급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스릴이 넘쳤었어. 그건 되게 짧거든? 존나 높이, 그러니까 바이킹 마냥 롯데월드 바이킹 타본 사람들 알지? 어? 이제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 하는데 어 뭐야? 진짜 끝은 아니겠지? 그러고 끝나버리거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만 야무지게 딱 갔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월미도는 그런 거 없더만. 빠꾸가 없더만. 근데 한 번 하는데 5,000원이 조금 빡세. 어. 내가 이거 자유형권 같은 거 없나? 롯데월드는? 아 롯데월드래. 롯저 월미도는 어? 집어가 놀이기구에 흑인 티라노 귀신이 있네. 진짜 이거 무슨 놀이동산 가셨어요? 예, 오늘 이거 혼자 탔는데 재밌었어. 아 근데 슬링샷을 못 한 게 너무 아쉬워요. 배때지가 이게 안전 장치가 걸려 갖고 아저씨가 아예 안 될 것 같아. 에이, 안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사장님 여기 옆에 뚱뚱한 애 보이죠? 저보다 몸무게 더 나가는 친구입니다. 예? 제가 더 날씬해요.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되더라고. 그 장면 볼까? 오늘 방송 못 봤던 애들 위해서? 자유형권 있네요. 3만원. 아 진짜? 네. 그럼 다 탈 수 있는 거야? 거기는 모든 거를? 자유형권 사장님이 다 다른데? 스피커스터는 3회. 어? 자유로스 윙 클립 다시 보자. 스피 코스터가 뭐야? 기웃, 나도 모르겠어. 월미도. 월미도 갔을 때 그래 그래. 날 잡고 경주 월드까지 라이딩해서 크라크 한번 타고 오자. 나도 크라크 타고 싶어. 여 이 장면이다. 혼자면 안 된대.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지금 방송 중인데 절대 안 돼요. 저요. 사장님 그 방송 중인데 절대 안 돼요? 그 둘레 보고 계세요. 전방 안 돼. 올라오고 있네. 형 이거 봐. 아니 살기만 할 거예요. 아마 안 돼. 무게는 상관없는데 요 둘레가 배 둘레 때문에? 안 돼. 형 근데 저도 탔어요. 과연 배 둘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돼요? 네. 절대 못 타요? 그럼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아, 둘러 타고 싶었는데. 먹은 건 미을 지우 미급긴 하다. 기웃. 불러 불러봐. 됐어. 사장님 이 정도는. 아니요. 아 빼. 저. 아. 배둘레 때문에 못 타는 건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은데 자랑스럽다 코트야. 기분이 없네. 입구 컷? 아씨.
아, 쪽팔려. 아. 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와, 안전바 뺄 때 뱃살 줄렁이는 거 보소. 저분도 배봐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실 듯. 어, 흠이 쪽팔리노 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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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윽. 오, 우리 또 흠이가 내가 딱 원하는 젤리가 바로 요 젤리야. 어, 오, 바카스 캔디, 바카스 젤리까지. 땡큐. 어떻게 하면 놀이기구 이프컷 당하는 거냐? 비결 좀 알려줘. 기윽 기윽 기윽. 흠아. 기윽. 근데 이거 어떻게 나 어떻게 먹으라고? 미국에 놀러 와. 몸매가 미화감이 없다. 기억 기억. 숟가락 있는데 옆에? 숟가락? 숟가락 어디 있어? 아 이거 아 이거야. 아, 난 또 난 숟가락 또 안 준 줄 알았지. 엘프야, 이거 조립 좀 해줘 봐봐. 요 건련형 담배 나도 한번 펴보자. 이거 그거 저 뭐야 그 저 보리차 냄새 나는 그거 아니냐? 똥구렁내 나는 거? 아 요거요? 어. 근데 이거 이거만 달라요. 아 그래? 이거 종류가 여러 개라서. 안 할 건 했잖아 흠아. 아 애들한테 자꾸 해줘 하는 거예요? 저 해줘충이라 그래요. 오늘도 콧박이들 만나가지고 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사줘. 어 이거 좀 해줘. 어 이거 좀 들어줘. 어 저는 무조건 해달라는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해 줘. 사 줘. 어. 들어 줘. 발기시켜 줘. 돌았나 이 개새끼가. 야. 조심해라. 이. 해 줘. 발기하였습니다. 봐라. 줘. 뽀또 밖에서 뽀또 시키지 마. 밖에서 뽀또 시키지 마. 존나 쪽팔리다고. 예, 특히나 이 예? 박엘 동호회 활동할 때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음지 방송 좋아요. 어, 내가 얼마나 더 증명해내야 될까? 나 진짜 이 억가 속에서 이 억가 속에서 얼마나 더 증명해야 돼요? 진짜 오늘 아 솔직히 바이크 방송 보면서 힐링 되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얼마나 증명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예? 음지 방송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하실까요? 예? 나 어제 바이크 방송 때 천 개는 시켰어 시바라. 아 진짜 미안해. 아 그거 전자녀 들리게 그 설정하는 거 우리 랄프가 앞으로 해줄 거야. 랄프야 해 줘. 알았지? 네. 그것도 해 줘. 네. 어 다 해 줘. 네 피곤하나? 응? 멀쩡합니다. 맞나? 마감 3만원 내줘. 와 맛있겠다. 야 이게 편의점 비주류 컨텐츠라 음지 방송 맞긴 한 것 같아. 굿. 졸라 부드럽네. 아 우리 은빵님께서 5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빵님 마방 10번째인데 한번 서비스 해줘. 뭐 닥치라고. 음질을 음질하지 뭐라 해시 뭐라. 또 읍가 시작됐다. 읍가 읍가가 지리네요. 와 변 한 대만 제게 데리고 도망가고 싶다 돼지변. 너 음지 대장이야. 지금 음지 시장 마방 움직이 윤대문. 내가 왜 음지죠? 방송에서 욕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시작해라 빨리. 방송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왜 내가 음지죠? 그럼 네가 양지냐? 음탕아 비치녀나? 살이 더 쪄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더 안 쪘던데요?
집에 와서 몸무게 재보니까 그대로던데? 기백 여러분 모두 브루 브라우저로 들어와서 시청하시죠? 한때 산토린이 도착해서 곱박이들한테 사자 후 한 거 다시 보자. 대답하네! 그랬던 거? 형님 살 다시 찐 것 같은데요. 그거 네가 다시 들어가서 말해줘, 왜? 그냥 그러지 말고 그 말해줘? 해당 부분 보고 싶으면은 그 부분 링크 해줘. 예, 해줘. 알겠어요? 예. 내 찾기도 귀찮아. 그냥 해줘. 피실 때 말씀해주세요. 뛰어본 적 있어? 뛰어본 적 많지. 운동회 때도 뛰어보고. 처먹는 소리가 마방에서 빨리는 소리 같네요, 형님. 천박하고 참 네 수준이 보인다. 정말 천박하고 저열하고 저질에다가 정말로 더럽다, 너의 전자녀. 더러운 새끼. 또 며칠간 해줘 해줘. 그러겠네. 참 쥐벌 맞으려니. 여기 중요하냐? 이 행실 생각 안 해? 야 이거 넘어가리려나? 아니 이거 그럼 와. 내가 음지지 양지냐? 증오 혐오 분탕 이간질 욕설 성방 빼면 지체인 방송인데. 와 이거 황도가 들어가 있네. 아 진짜 이거 진짜 생황도인데 생황도? 우리가 갔다가 걸려버렸습니다. 아 개 맛있는데 이거? 아 진짜 개 패고 싶네 이 시골 새끼. 와 예김이 천박한 놈아. 주문할게. 저 몸으로 어떻게 꼬시나 했더만 투입력이 비결이었네. 아니야 랄프야. 많이 먹으면 질릴 것 같아. 뭐 살찌는 맛이야. 안 돼. 뒤질래? 우리 부모님 가게 에디가 리뷰 테러 하냐. 맞짱 까자 나주 안 산다. 뭐 어쩌라는 거야? 마방이 더럽죠. 돼지도로 찍이려나. 나 주안에서 뭘 먹은 적이 없는데 뭔 개 잡소리 하고 있어. 니은 소리가 나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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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NS 가루킹 참 저열하고 더럽고 아우 더러워라. 아우 너의 전자녀 너무 더럽다. 저열하고 천박하고 저질 새끼. 그냥 나도 사 먹어보죠. 근데 언제부터 사 먹고 있었냐. 존나 자연스럽네. Far away I wanna 아우 감사합니다. 난 음팡할련 내추럴 비그 티츠 봐라 기우 기우. 기괴하다 기괴해. 아무튼 나한테 음지 방송이니 뭐니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진짜로. 저열하고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거 빼면 시체인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어떻게 음지 방송이야? 야야 이해할 수 없어. 형 리액션 눈 말고 유방 모으는 건 어때? 병신 새끼. 너도 전자를 보내고 나서 약간 좀 헌타 안 오냐? 형 유방을 어떻게 하는 게 어때? 아유 병신 새끼. 정말 안심하다 임마. 천박하다 천박해. 그지 새끼들. 형은 딱 최군이랑 직코 합친 거라고?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야 나 저기 좀 주라. 엘프야. 엘프야. 엘프야 물티슈 해 줘. 물티슈 갖다 줘. 알려줘. 나락가기 전에는 그래도 중지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 개음지지. 중지래. 오늘 욕풍 쳐받고 안마방 가? 가볍게 무시할게. 컨텐츠 언제 시작할 거냐고요? 그러게요. 오늘 좀 소통 많이 했네. 30분 소통 더 하면 좆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낼게요. 전자녀 무시하냐? 일곱 번째 물어본다. 먹고 있는 거 이름 좀 알려줘. 알려줘. 아!
네가 찾아줘. 현나똥까지 해줘. 진짜 미친 새끼들이네. 씨발 놈들. 이 씨발 니들이 음지 방송 만든 건 씨발 내가 음지 방송 만들었냐? 어? 봐봐 씨발 온갖 못되고 더럽고 씨발 추잡하고 저 어? 저질스러운 말은 지들이 다 하면서 어? 추악한 말은 지들이 다 하면서 씨발 내가 만들었냐고 음지 방송을. 이 새끼 근데 돈까지 워딩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냐? 듣기만 해도 발기 하나 보네. 비음실력.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뜬금없잖아. 아이 씨발 너무 뜬금없는 소리 하니까 그러지. 말 같잖은 소리 하고서 씨발 갑자기 뭐 좀 젤리 먹고 있는데 씨발 아 존나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해. 아 언제 철들래 새끼들아. 형도 이렇게 천천히 들었는데 버트 바이크 타이어 터뜨리고 싶네. 촉법 소년 이용해야겠다. 수고해라. 내 방송 보고 있는 잼민인데 촉법 소년 이용해서 내 바이크 부셔버린다고. 아 그럼 내일쯤에 롯데캐슬로 저기 뭐야 쇠파이프든 초등학생이 와갖고 씨발 코트바이크 어딨어 이러고 찾아다닐 거야? 이런 비응신. 네가 그러면 어 저기 부모님이 와야 돼 인마. 짜증나는데 야간 바이크 방송 기억이요?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그만 탈래. 어 나 이제 그만 탈래 진짜. 어 뒤질 것 같아 진짜. 몸이 못 버티겠어. 내가 솔직히 오늘 오면서 좀 약간 난폭운전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어. 아 이러다가 뒤지겠구나 진짜. 와 촉법 소년 내 대응해서 배드립 해버리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이들지 요즘 마방 잘한다 키우키우. 왜냐하면 VVIP여서 카톡 하나면 집으로 호출 와서 받을 수 있어. 좋을 대로 생각해라. 호게이 너네 집 앞 도담초 촉법단 100명 모았다 긴장하자. 촉법단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단 무섭네. 야, 맛있다 이거. 마이크 안장 냄새 맡고 싶다 창난 냄새 날 거 같아. 이거 나는 무슨 나뚜루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적인 줄 알았는데 뿌띠첼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름 완전 학고인데 뚜또 뚜또래 뚜또 뚜또. 아이 진짜 뚜또야 씨발. 봐봐 뚜또야 뚜또 뚜또. 어 백도는 이제 백도가 들어 있으니까 이름이 바뀌겠지만 뚜또. 뚜또 어 레알 뚜또. 뚜또 맛있네. 뚜또 좋네. 쌍디그 쌍디그 쌍백. 오늘 왜 이렇게 능지가 낮아 보이지? 원래 낮았지만 짜증나. 모자란 색이 기웃기웃. 아 짜증나. 아 진짜 씨발 잠깐 마이크 끌래. 아 족같네. 나 마이크 꺼야겠다 잠깐만. 아 공짜 리액션 5,500원짜리 3번 들었다. 역시 이 남자는 무료로 해줍니다. 이 돼지 새끼 미필이라 뚜또도 모르네. 오빠 떡비트 5만원 해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 내가 안 웃어야 되는데 마방 단어인가? 내가 봤을 때 내가 십정색을 해야 돼. 그래야 쌍기급 동땀. 돼지 휴먼지 호랑 말코 새끼 철 좀 들어라 제발. 너나 철 들어라. 이비응신 뚱 땡.
윤 별거도 아닌 걸로 존나게 좋아하네. 시부레련 나이 처먹고 잘한다야. 야 이거 좀 어떻게 한 거니? 그냥 꽂으면은 예열이 되거든요. 설명을 해줘. 사이에 마방 예약했노. 원래는 이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열어 여기다가 열어가지고 예. 여기다가 쌈배를 꽂아? 네. 근데 쌈배 밑에 보면은 이 사람인자 모양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냥 꽂으면 돼요. 그게 아래입니다. 야 존나 특이하게 생겼. 담배를 생겼어. 네. 이게 방식이 요 카트리지에 있는 액상이 수증기를 전달하면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반대로 넣으세요. 알았어. 반대로 넣으세요. 반대로. 아, 이렇게 넣는 거라고? 네. 이게 맞아? 예. 다 콧박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B 합니다. 오 B B 오 진동했어. 예, 이거 시간 다 되면은 숫자가 뜨거든요. 그때 볼면 돼요. 숫자가 아마 14번 빨 수 있을 겁니다. 4분. 20초 걸립니다. 20초. 야 이거 자꾸 계속 이거 예 지금 예열 중 예열 중. 예 숫자 뜰 때까지 기다려. 우와 우와 이렇게. 숫자 뜬다. 숫자 떠. 예, 숫자 떠. 14 5, 4 3 예. 2 1 19 걸었나요? 14 14분을 빨 수 있다는 거야? 아니 14번 19 걸었나요? 14번밖에 못 빤다고? 예. 19 바로 걸어줄게. 예, 19 걸어. 바로 빨아볼게. 콧박이가 예. 선물해준 전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고개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해줘 해줘 또 해줘. 아무것도 몰라요. 못 기다리겠어. 빨리 빨아줘. 야 연기가 안 나? 도움 빠셨는데요? 어 연기가 안 나고 또 엄청 뜨거워. 네? 뜨겁기만 해. 다시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빨아요? 안 빨려. 액상 넣었습니다. 카트리지 넣었습니다. 흔들어야지 비응신세기야. 흔들어봐. 어 이제 조금씩 나온다 이제. 왜 안 나오냐 이거 이상하다. 아 지금 누룽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카트리지 연기가 공, 아예 안 나. 카트리지 공 뺐습니다. 빼봐요 일단. 빼고 비응신년들아 흐름 끊기는 욕품 보낼 거면 보내지 마. 비응신년들아 원래 처음엔 그래. 아 아 처음엔 그렇다는데요. 한 개 날렸네. 뭐하냐? 야 동돼지야. 봐봐요 카트리지 중에 양 나오잖아요. 지르지 말고 인사받아라. 어 그럼 됐잖아. 네. 너? 조옥 소리 보소 발기하였습니다. 너 응 한 했나요? 입으로 빠는 거 맞아? 항문에 넣어봐. 손으로 잘 흔들어서 제대로 빨아야지. 이렇게 흔들어? 고무를 빼? 고무를 빼라는데? 고무를 빼래! 뭐 하냐? 상상 담배 피냐? 입이 응신한심하려나? 고무 두 개를 고무 빼래. 빼면 아예 안 들어가. 비응신들아 처음 아, 처음에 사서 그런 거라. 아. 아니 좀 왜 빼? 뭘 빼라? 공 다 뺐잖아 이제. 빼지 말라니까. 처음이라서 원래 그런 거래. 아니 다 뺐어요 지금. 흔드는 손놀림이 거의 심익한 수준입니다. 빼지 마. 악시오 비우키우키우키우키우 흔드는 거 지금. 아 담배 새 거 이거 버린 거야 담배? 아니 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 재활용 재활용. 아니 뭐 이래? 인상펴라 비호감 시팔세기야. 이게 뭐 이래?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엔. 처음에 이럴 수 있어. 고무 두 개 다 뺐어요 두 개. 밑에랑 위에랑. 야 돈돼지 인상 피고 괌 지르지 마라. 주통 돌리기 전에. 4 3 2 시오 비우 그냥 쪽쪽 빨아봐. 14번.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목 넘김 없으면 고로 빨아봐. 아니 빨면서 동시에 흔들라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독하냐. 살살 핥아가면서 달래줘야 나. 조금만 빨아요 조금만. 너무 많이 빨지 마시고. 와 존나 독하다. 좀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캡슐 있다. 아이씨발 아파. 서
성지고 시절 담배 피우는 기분이 계속 생각나네. 어우. 한편. 돈까시 하듯이 혀를 굴리라고 새끼야. 두유빨대처럼 야무지게 빨아봐 좀. 아, 안 빨아. 에이, 이거 별로야. 담배를 끊게 만드는 맛인데? 아, 진짜로 담배를 끊고 싶네. 안 되겠다, 개훈아. 이거 선물해준 원이 게이 블랙 걸자. 아, 뭔 소리야. 고철이여. 아, 여러분, 나 진짜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담배 피는 척할 때 생각나지? 씻고 풀렸어요. 겉담춤인가요? 어. 연기가 나 진짜 나 금연할까? 비응신세기.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나이도 있고 술도 안 먹는데. 담배 피는 거 지은 니은 섹시하시네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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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금연할까? 아, 진짜 요즘 고민 중이야. 금연해서 200kg 찍게. 금연 못하면 삭발고. 우리야 좋지. 간만에 삭발 걸어라. 비도 까는 소리하네. 라이프야. 네? 라이트 줘봐. 제트 나란다. 내가 돈을 끊지 거파라고 동땡보야. 아, 나 진짜 담배. 담배 끊어도 40원. 이거 뭐가 좋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왜 피는지 모르겠어. 뭐 하나 제대로 못 지킬 거면 말 꺼내지 마 개놈의 새끼야. 아까 들어봐. 내가 왜 이거를 지금 3년째 지금 피고 있는데, 왜 피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 바로 19세 걸게요. 이걸 왜 피는지 펴봐야겠어. 2년 전에 다이어트 공약도 실천 못하셨는데 금연이라고요? 또 시작이다.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공약 걸겠지. 이제 시발 새끼. 이걸 왜 필까 내가? 못 끊으니까 쳐 피는 거잖아 피용신아. 이걸 왜 필까 내가? 맛있네. 마방 가서 시원하게 한 발 대고 현타 올 때 피는 거지. 금연한다고? 지나가던 동계 어망구도 하하하하. 200kg에 발작해서 바로 피워버리네. 그냥 생각나는 거 같아. 여러분 그냥 트랜스젠더 할까요? 이런 고민 하겠네. 의지박약 둥땡보 저탱이 덜렁덜렁. 여러분 그냥 저 트랜스젠더 할까요? 기준만 염력해나 끊을 수 있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니까. 맞아. 뭐 좋다고 내가 이걸 피냐. 담배 끊었다. 또 금연 실패해서 팬이 앞을 달면 카페에 단두대 쳐올려서 야리 돌림 조나 할 거면서 힐. 안 필래. 그냥 그 입 좀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나 진짜 안 필래. 못할 거 너도 알잖냐. 나 진짜 안 필래. 비응실련 이따 방송 끄고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처필 거면서. 안 필래. 끊자. 멋있다. 인정. 하루 금연이냐. 안녕하세요. 18분 참가자 트젠 윤순입니다. 트젠 코리아에서 우승하겠습니다. 비응응신. 형 인생은 짧고 굵게 사는 거. 수명 연장 꿈도 꾸지 마. 이 새끼 진짜 방송 천재다. 이렇게 또 스토리 만드네 시발 새끼. 아, 뭔 스토리를 만들어. 이제 진짜 안 필래. 진짜 배만이라도 좀 빼주면 안 돼? 오늘 낮 방송 보니까 심하던데. 나 배 튀어나온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뭐 뻔한. 이제 익숙해질 때 됐잖아. 이어질 때까지 끌어줄 사람 없어. 이 새끼 유튜브 옛날 영상들 봐봐. 다이어트 한다 한 개 10번이 넘어 불안치고. 그래? 그럼 바로 펴줄게. 안 궁금해?
이제는 네가 담배를 끊든 말든 알았어 바로 펴줄게 내가 악시고 시청자들이 올린 글이나 읽자 베네민 구베련 딸치고 이제 금짜래야지 이한호 키키키 형땀 긁어먹는 콘텐츠 한 번 더 해보자 휴게소 도착하면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코드야 키읍키읍키읍키읍 맞아 그래서 약속 못 지키면 어쩔 거냐 예비투쟁 돼지려나 그때 뽀삐 아빠 퀴 내가 팔아도 되냐 아 남이 올려준 글 읽기 언제 하냐 남이 올려준 글 읽기 운동기구 비싼 거 사고 박물관 맹키로 냅두고 새끼야 초법단 연락해 그것도 맞다 바로 끊어줄게 담배 끊을래 진짜 뭐 좋다고 피냐 그래 진짜 그만 피자 그만 피게 씻고 풀게요 예. 자 인생 끊어라 안락주 대기 중 금연 성공 금연 성공 자 이제 자, 이제 금연하겠습니다 컨텐츠 전에 3대 1대 비고 시작할게요 자 씻고 이제 안 걸게요 예 애들도 왔다 갔다 하기 존나 골치 아프겠다 이세기 방송 킨지 1시간 반 지남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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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또누리 이슈 겹쳐먹기 또 스테리 해야지 알았어 남이 오늘 방제 바꿀 3대 못 피겠으니까 끊는다는 거 보소 다시 물어봐 방제 바꿀게 어 남이 써준 글 읽기 콘텐츠 남이 써준 글 읽기 시작 너 노라야? 응 방제 남이 써준 글 읽기 예 자 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남이 써준 글 읽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성지합창단 내일 하는데 내일 성지합창단 노래 콘텐츠 너무 쉽다 쉬워 너희의 번호를 누르고 해요 위로 듣고 흘러내리고 예 너희의 번호를 누르고 너희의 번호를 누르고 누르고 너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를 누르고 번호를 누르고 예 너의 번호를 누르고 이 노래예요. 알겠죠? 예. 임창정의 너의 번호를 누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파트도 다 써놨어요. 진짜 오디션 떨어질만 하네. 암 걸린다. 곡 선택 탁월합니다. 오케이. 랄프야 이런 장면들이 재밌었단 말이야 멘토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밖에서 찐따뜻하는 거 있거든? 어? 네. 어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재밌어. 아니 저 가게를 다들 알다시피. 음성 많을고 젖같이 생기긴 했다. 기억. 내가 나락 갔었을 때 자주 갔던 식당이었어. 항상 반겨주시고 사진 찍자고 막 이렇게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지. 서비스도 주시고 항상. 근데 이제 나라 갔다가 오니까 어 좀 민망했었거든
나락하기 전에 딱 이틀 전에 갔던 식당이었거든 저기가. 어 뭐야 방송하나 봐. 잘생기지도 않고 돼지구나. 정말 별로다. 모자란 사람인가 봐. 아는 척 해주시더라고. 어코트님 맞죠? 예, 오랜만에 오네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봐. 나는 엄청 처음에 되게 진짜 눈치 보이고 그랬거든. 괜히 그냥. 어. 자, 남이 써준 글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준 글 목소리 EPD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아 이제 정책을 안 올라오니까 맘 편하네. 오케이. 아 후반 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 아 아우 아우 야 이건 아유 안되겠다. 이건 이런거는 여러분들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마 갤러리냐. 다들 된장통에 우유통에 미친 것 같아. 다들 진짜로 똥탱크, 된장탱크에 다들 어? 미쳐가지고 몇 번 올리는 거야. 카페홍 되었다. 아 킁킁거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29,000원짜리 모둠에. 와 모둠에인데 우와 이게 방어랑 연어랑 광어랑 우럭이네.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 방어 광어, 연어, 우럭 이걸 29,000원에 판다고? 이 부채살 이거 존나 맛있는 건데. 항상 우리 집 부근에는 없던 그런 해자집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우리 동네에도 있긴 있구나. 모둠회 배달비 없이 가격이 29,000원 바로 단골행. 진짜 나만 알고 싶다. 모둠의 소입니다. 일단 깔끔하게 메인이 회입니다. 야 우리 동네에도 이런 횟집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없어요 근데. 청라엔 진짜 없어. 수원 장안구에 있다 그러네? 형이 보고 싶어하던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던 인터넷 방송인이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맛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 집 주변에는 없음. 이번 영상 진짜 사이다. 드디어 속이 뻥 뚫리네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페미가 빠르고 크게 퍼진 곳이 한국이죠.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뻑가 뉴스. 예 드디어 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뻑가를 다루는 것 같네요. 예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시발 왜 나를. 아 됐어. 아, 넘어가. 어. 그 당시에 내가 카페에다 썼던 글을 퍼와갖고 나이스 대선보다 기다려지노. 어 아니 내가 알잖아요 그거 뭔지 알죠 다들. 넘어갑시다. 아무튼 예, 재민이 관련돼 있으니까 자 갑시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거 다룬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거 말고. 어 다음 새벽에 편의점 가기 두려운 분들을 위한 귀갓길.
여성 안심 귀갓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 윤석열 후보님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기 이준석 그 의원이 그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윤석열 걸어놓기만 하고 여가부 폐지 걸어놓기만 하고 이거 진짜 실행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시행 안 하면 어떡하지? 어? 우리 낚인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준석 씨가 나갔고, 예. 여가부 폐지 공약 꼭 지켜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라면은 무조건 힘을 쓴다 이거야. 이런 젠더 이슈나 이런 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씨한테 맡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예. 다른 이름으로라도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저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런 일은 이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든든하네요. 정말 이런 부분은. 예. 근데 장제원 의원님은 뭔 잘못을 했길래 그 나이스 브라보. 그야 그 장제원이냐? 장 허이. 예. 국민의힘 비서실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단지 정말 아들 때문이야? 남 잘못한 죄. 아들만 아니면은 상관없었다고? 어. 경찰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 노엘이 문제일까? 재명이 아들이 문제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무면허만 했지 음주는 안 했어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가부가 그동안 헤쳐먹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알아보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 이렇게 지원합니다. 464억 원. 기타 여성 성평등을 위해 쓰는 이 돈이 1055억 원. 권익 1352억. 이거 근데 권익이 뭘까? 권익이 뭐야? 권익이 뭐예요 여러분들? 청소년을 위해 쓰는 돈 2716억. 그나마 쓸만한 곳이 요거. 그나마. 예.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요거죠. 예. 요거. 예. 요거죠. 그죠?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맞아요. 쓰긴 써야죠. 아, 여성 청소년만을 위한 돈이야, 이게? 아, 그것도 페미 교육을 위한 돈이야? 이거 예반데. 가족을 위해 쓰는 돈도 다 여성 관련된 그런 거야? 2017년에는 얘네들이 7,023억 원을 편성했대. 2018년에는 더 600억 원 더 올려갖고 7,685억 원. 2019년에 1조 788억 원. 그 다음은 20년은 1조 1191억 원. 그 다음은 1조 2325억. 그 다음은 1조 4650억. 와, 조단위까지 쓴다고? 세금 녹아버리네. 아니 그럼 씨발 그냥 저출산 문제나 어? 요런 거를 좀 해결을 하지. 갈라치기만 뒤지게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왜 미군 철수 시위를 하냐? 그것부터가 문제인 큐큐큐 그런 애들한테 나라 돈으로 시민 단체 지원하는 거예요. 6년간 쏟아부은 세금이 여성가족부에게 7조나 들어갔대요. 이 천문학적인 혈세가 성평등, 성인지,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수천 수만 개 온갖 족 같은 시민 단체나 여성 단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애 나오면 돈 줘야 됨 밀임.
여성가족부를 만든 게,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볼게요. 거기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F-16, A-10, 90대. 와. 패트리어트. 야포. 다련장포. 장갑차, 전차. 전투기, 공격 헬기까지. 이 모든 개해자 서비스가 단돈 1조. 이 모든 개해자 서비스가 단돈 1조. 7조 어디 갔냐? 지구 최강 형님들하고 친구할 수 있는 친구비. 여가부 1년 예산. 야. 아니 저게 다 좋은 곳으로 써졌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여성가족부 누가 만들었어?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만드셨어. 이렇게까지 길게 갈지 몰랐지. 여성가족부. 아무튼 이번에 이제 없앤다고 하니까. 예. 시골 담배가 모르는 것도 개빡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가족부에서 한 짓이잖아. 도로 한가운데다가 핑크색, 그리고 여기 줄 그어놓고 참으로다가 씨바 여자가 여기로 그럼 걷고 있으면은 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 딱 이렇게 범죄 저질러려고 어 이렇게 딱 모자 눌러 쓰고 푹 눌러 쓰고 이러고 있다가 어 이러고 있다가 오늘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다가 여기 딱 지나가고 있으면은 여자가 여기서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으면은 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야! 하다가 이 선에 이 선을 못 넘어? 이 선을 선 밟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선을 못 넘어 어? 그런 거야? 야 참으로다가 씨 결계야? 자세 보니까 몇 번 해본 거 같은데 맞지? 그렇지? 남자들이 저기 걸으면 범죄자 취급당함. 아 전현이 여성 안심 기각기를 들어가 버렸잖아. 이저 방어막이라도 있냐? 포기해야겠는 걸? 선 밟으면 나쁜 마음이 사라진다네요. 야. 뭐야 저 선 넘으면 탈모되는 거야? 이색이 머리 왜 이래? 아 죄송해요 오늘 머리가 좀 많이 예 좀 떡졌네요. 예. 뒤발 핑크선 밟으면 남자 고소당하는 거냐? 저 같은 개머중이가 여가부 만들어서 여러 피보네.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부 만들어서 차라리 여가부를 폐지하고 탈모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7조면은 우리나라 그 저 뭐야 어 천만 탈모인들을 어떻게라도 좀 저기 해줄 거 같은데 어. 이 탈모 때문에 그 저 뭐야 회사 취직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고. 어? 스트레스 존나 받고. 차라리 탈모 가족부를 만들어. 그게 맞겠다. 범죄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런 거에 돈 쓰고 남녀 편가른 게 주옥 같은 거야 씨발. 여성 전용 주차구역 외국인 리액션 보면 지은 이은 비웃은 기웃 기웃 기웃. 코팅 오토바이 장착된 기능. 이거 여가부 남편이 핑크 페인트 공장. 아 크루즈 컨트롤. 예. 다음. 어 있어요. 예. 바다 필터기. 굴. 굴이 이제 물을 맑게 해주는, 예, 정화시켜주는. 그럼 이 굴이 이거를 다 빨아들여갖고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래요. 예. 신기하죠? 예.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 나쁜 성분 같은 거를 굴이 다 먹는데요. 그래서 이 굴을
사람이 만약에 바다에다 똥 누고 이제 바다에다가 이제 폐수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빨아들여요. 그러면은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이런 게 걸리는 거래요. 네. 그래서 맛있었구나. 어쩐지 오히려 좋아. 먹어서 없앨게. 오히려 좋아. 시발 동으로 이름 바꿔. 영부인 클라스. 아 이건 좀 무슨 에바다. 예. 미소녀를 만들어놨네. 오늘자 박봄. 박봄이랑 저 박봄 씨랑 김민석 멜로망스 같이 둘이 콜라보 했더라고요. 예. 노래를 아까 제가 똥 싸면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들이 참 뭐하지만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 이번에 그 성지합창단 했던 거 그 마크투브 아저씨가 예 그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 예. 오피셜 마크투 노래 멋지게 불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이걸 보고 또 우리 콧박이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누추하고 너덜너덜한 음지에 저런 귀한 분이 영광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그랬지만은 물론 제가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좀 가슴을 펴고 밖에서 제 방송 야 너 뭐 요즘 뭐 재밌는 거 보냐? 볼만한 거 존나 없다 유튜브. 야 요즘 뭐 보냐? 야 노래하는 코트 봐 존나 재밌어. 추천을 하세요. 추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널리 널리 전파하십시오. 그건 힘들어. 코무 들어오신 거지? 왜 굳이 코무 들어오신 거니? 아유. 그런 걸 맘충이라고 하는 거다. 형 팬인데 팬이가 집도 안 달고 있어. 마크통님도 우리처럼 음지충이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음지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거 무슨 이상한 프레임이 생긴다고 하지 마. 아 자꾸 음지 음지 하지 마. 왜 그래? 어? 음지라고 하지 말라고. 마크톱 사실 비방으로 보는 중.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임창정 노래할 때 임창정 씨가 아니 임창정 씨랑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도 약간 옥하상 감성 아니야? 그건 아니지.